안녕하세요, 드로잉자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그릴 때 눈, 코, 입을 비율에 맞춰서 얼굴 형태를 잡는 방법하고 실제 모델의 얼굴보다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소의를 그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물을 좀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얼굴 비율에 맞춰 형태를 잡는 방법과 얼굴을 더 예쁘게 그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우선 먼저 인물을 그릴 때 눈, 코, 입 형태를 비율에 맞춰서 잡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좀 더 예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을 그리고 같은 크기로 눈 사이 간격과 반대쪽 눈을 그립니다. 눈 안쪽 끝에서 수직을 내립니다. 실제 모델의 눈 끝과 코 끝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재서 그림의 기울기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기울기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각도에 따라 코의 위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울기를 재야 됩니다. 수직과 기울기가 만나는 지점, 이 안에 코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눈을 3등분으로 나눈 크기가 코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와 눈의 크기 비율이 같습니다. 기울기와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선으로 잡고 코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가 콧볼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눈 크기로 지우개를 잘랐습니다. 눈과 눈 사이, 그리고 반대쪽 눈 크기가 같죠. 눈 중심에서 콧볼까지의 크기가 눈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크기 비율은 비슷하게만 나오면 됩니다. 코 아래쪽 끝을 표시합니다. 눈 아래쪽 끝에서 눈 크기만큼의 위치가 눈썹이 됩니다. 여기가 눈썹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렇게 눈썹의 형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코끝에서 아래로 눈 크기까지가 입술 끝에 위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랫입술 자리입니다. 깔끔하게 지우고 입술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아씨, 드럽은 지우개. 자, 이렇게 세로로 입술의 위치가 됩니다. 아닥하고 있는 입술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과 벌리고 있는 건 세로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지겠죠. 눈동자 안쪽에서 수직을 내리면 입술 끝이 됩니다. 반대쪽도 표시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눈 비율을 이용해서 얼굴을 잡아줍니다. 비율에 맞춰 얼굴을 잡으면 좀 더 정확한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얼굴 형태를 잡은 다음에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눈과 눈동자를 크게 그리는 겁니다. 눈을 크게 그린다고 해서 왕방울만하게 그리는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크게 그렸는지 모델과 직접 비교를 해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티나지 않게 살짝 크게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눈썹 위쪽 라인을 살짝 키우고 속눈썹을 좀 더 바깥쪽으로 그리는 겁니다. 티 안 나게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완성된 눈이라고 했을 때 아이라인을 살짝 위로 그리면서 속눈썹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겁니다. 눈동자도 위쪽 바깥 라인을 살짝만 크게 해서 티 안 나게 그려줍니다. 눈의 위치에 따라 아래쪽이나 안쪽이나 눈의 다른 부분을 미세하게 크게 해도 됩니다. 눈동자를 마구 크게 그리면 아래쪽 눈꺼풀로 눈동자가 내려갑니다. 위쪽 바깥 라인을 살짝 키워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확장합니다. 성형 전, 성형 후 비교 사진 같은 거 보면 눈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눈을 크게 해주시면 실제보다 더 예뻐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쁘게 그린다고 그림을 그릴 때 눈을 함부로 크게 수정하면 모델과 닮지 않게 됩니다. 닮게 그리면서 예쁘게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장할 때 미세하게 조심해서 크게 그려야 됩니다. 눈과 눈동자를 크게 할 때 또 다른 주의할 점 한 가지는 눈 사이 간격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알려드린 비율대로 형태를 잘 잡아놓고 거기서 눈을 크게 해주면 눈 크기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눈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이 커지는데 간격이 그대로 있으면 눈 사이가 좁아지게 되겠죠. 눈 안쪽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눈 간격을 맞추거나 처음 형태를 잡을 때부터
커진 눈의 비율을 생각하면서 눈 사이 간격을 맞춰야 됩니다. 예쁘게 그리는 비법 두 번째는 코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리는 겁니다. 코의 라인이나 코끝 악센트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보다 콧대를 더 높게 세우면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할 때도 코를 많이 세우죠. 코끝도 최대한 뾰족하게 하죠. 뭉툭하고 낮은 코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성형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그릴 때는 코와 코끝을 강조하면 인물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인물화 그림들 중에 유난히 코의 톤이 강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물론 닮게 그리는 데는 코의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예쁘게 그리고 싶을 때는 코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허옇게 뜨도록 코를 대충 그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 열심히 그리는데 눈에 띄게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각지게 단순화해서 그려보면 이쪽 끝부분이 코끝이고 아래쪽이 콧구멍 안쪽 지점입니다. 코는 전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끝 부분을 너무 세게 찍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면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 코의 높이를 표현하기는 쉽지만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조심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묘사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코에 보형물 넣은 것처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 높이를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강조되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콧구멍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콧볼도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콧볼과 코 안쪽, 콧구멍, 코 옆부분까지 모두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술의 외곽선을 똑 떨어지게 선명하게 그리지 않아야 예쁜 얼굴이 됩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입술 라인이 선명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 라인을 부드럽게 해야지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이 됩니다. 아래쪽 꺾이는 부분을 선명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윗부분 입술 라인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입술 가운데 부분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입술이 선명해야지 예쁜 얼굴이 되지만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강조하면 화딱처럼 부자연스러워져서 입술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톤을 강하게 해서 입술을 진하게 하더라도 입술 라인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입술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입술 끝부분과 안쪽을 강조하고 입술 아래쪽의 어두운 부분에 톤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입술 라인은 부드럽게 하고 입술 전체를 톤 위주로 묘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가르쳐보면 사람 얼굴에서 입술색이 다르다 보니까 무조건 선명하게 그리려고 합니다. 특히 립스틱을 바른 얼굴을 그릴 때는 더 심하게 강조합니다. 톤을 강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라인을 선명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선명하게 하면 부자연스러워서 얼굴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주디만 동동 뜨게 됩니다. 입만 따로 놀게 됩니다. 선명하고 강한 입술을 그릴 경우도 입술 톤을 선명하게 하고 강하게 넣어주시고 라인은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입술의 느낌이 살아서 얼굴 전체를 예쁘게 살려줍니다. 정리하면 눈은 크게 그려서 강조하고 코는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부드럽게 그립니다. 입술은 라인만 강조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중간 세모 정도 됩니다. 얼굴 비율도 정리하면 눈 안쪽에서 수직을 내리고 삐뚤어졌네. 눈과 콧볼의 기울기를 재서 코의 위치를 잡습니다. 눈썹 끝에서 눈 끝까지가 눈 크기입니다.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끝에서 입술 끝이 눈 크기입니다. 눈 중간에서 콧볼까지의 크기도 눈 크기입니다. 눈 크기로 잘라놓은 지우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과 눈 사이, 눈썹과 눈, 눈과 콧볼, 코끝에서 입술 끝, 코의 가로 크기도 눈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형태를 잡고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실물보다 예쁘게 그려주면 됩니다. 얼굴의 비율과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합쳐서 표현해주면 모델보다 더 예쁜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 보면 눈을 엄청나게 크게 그리죠. 거기에 비해서 코는 아주 작게 그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 저는 만화는 잘 못 그립니다. 눈은 극단적으로 크게 하고 코는 작게 하고 입술은 뭐 그냥 보통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비법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안 예쁘네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얼굴 형태 잡는 비율과 실물보다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기초로 해서 한소희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나 독학으로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 닮게 그리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닮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닮게 그리는 건 형태감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고, 형태를 잘 잡으려고 하면 경력과 실력이 쌓여야 되고, 경력과 실력이 쌓이려면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 중에 묘사력이나 필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희한하게 닮게 그리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닮게 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라고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일을 오랜 세월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닮게 그리는 걸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어서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닮게 그리는 걸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평소에 낙서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낙서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낙서 중에서도 재밌었던 거는 친구 얼굴을 칠판이나 노트에 그려서 다 같이 보면서 재밌어한 기억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림을 보면서 누구를 그린 건지 금방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을 살려서 낙서를 합니다. 내가 그린 낙서가 친구를 많이 닮을수록 더 재밌어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커가면서 그런 낙서를 하지 않게 되는데, 클 때까지도 멈추지 않고 그걸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닮게 그리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낙서를 고등학교 이상까지, 대학생이 돼서도 낙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닮게 그린 얼굴 낙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특징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부각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눈이 큰 사람은 왕눈이로 그리고, 코가 좀 큰 사람은 왕코나 코봉이로 그리죠. 입이 큰 사람은 아구처럼 그립니다.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그림에 살려서 그리는 게 닮게 그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릴 적 친구 얼굴의 특징을 찾아서 낙서하던 눈썰미를 인물화 그리는 데 적용해서 그린다면 닮게 그리는 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림을 가르쳐보면 모르는 사람을 그리게 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을 그리게 하면 더 닮게 그립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그리면 경력이 짧은 사람도 아주 많이 닮게 잘 그립니다. 성인분들은 자녀를 그리게 하면 정말 닮게 잘 그리십니다.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보면서 살았고, 많이 본 만큼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서 닮게 잘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닮게 그리는 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평소 주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찾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이 쪽 찢어졌으면서 눈깔이 먹물, 눈동자가 작고, 저 사람은 코평수가 크고 콧구멍도 커서 엄지손가락이 들락날락할 것 같고, 콧불 속 뿔처럼 튀어나온 광대뼈를 가진 사람도 있고, 조커처럼 위로 찢어진 입꼬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이런 특징들을 재미있게 관찰하면서 사람의 생김새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키우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을 닮게 잘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생활 속에서 사람의 특징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서 그림을 그릴 때 평소에 연습한 능력을 발휘해서 빠르게 모델의 얼굴을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해서 그릴 때 상의 얼굴을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닮게 그리는 게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만의 두드러진 특징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파악해서 형태를 잡을 때, 톤 깔 때, 마무리할 때까지 그림을 완성하는 전 과정에서 그 사람의 특징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면, 완성이 돼갈 때쯤 되면 어느새 내 그림 속에 모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닮게 그리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렵죠. 그렇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닮게 그리는 일이 어렵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림을 실물보다 예쁘게 그리는 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도가 트였습니다.
쉽게 자만하지 않는 편인데 그냥 예쁘게 그리는 부분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다 별로입니다. 예쁘게 그리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얼굴 그려주는 일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저한테 얼굴 그려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그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을 천점 그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얼굴 그려달라고 하면 많이 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려줬습니다. 천점을 다 채웠는지는 확인 불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몇 장 그렸는지 카운트하는 게 헷갈려서 세는 걸 그만뒀습니다. 바보 바보 바보야. 얼굴 많이 그려주던 시절에 미술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 선배들이 여친 사진 가져와서 선물할 거라고 그려달라는 명령 같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지갑에 와서 그려줘야지 의미가 있지. 너한테 시키기는. 돈이라도 주든가. 그때 한창 똑같이 그리는 걸 연습하던 시절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진하고 완전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해서 보여주면 이상하게 돌아오는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진을 들고 와서 여친 사진이 못생기게 나왔다면서 실물은 더 예쁘다고 사진보다 좀 더 예쁘게 그려달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껏 최대한 예쁘게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잘했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뭐 이런 거였는데 뜻밖에도 그 선배의 반응은 와 똑같다 였습니다. 똑같이 그렸다, 완전 똑같다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똑같이 그렸다고 완전 칭찬을 많이 하는 겁니다. 훨씬 예쁘게 그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면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지 않고 모델보다 좀 더 예쁘게, 좀 더 잘생기게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한결같이 와 똑같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진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면 별로 안 닮았다고 하고 사진보다 더 예쁘게 그려주면 똑같이 닮았다고 반응하는 게 신기해서 그때부터 무조건 예쁘게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표 안 나게 예쁘게 그리는 능력이 쌓여서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쁘게 그리는 그 부분만 자신 있고 다른 건 다 별로입니다. 이상으로 한 소리를 그리면서 눈, 코, 입을 비율에 맞춰서 얼굴 형태를 잡는 법과 얼굴을 실제보다 좀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